화성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화성시 반정동 452의 4번지 일원에서 2014 화성시 햇살들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햇살들이 축제는 화성시 농산물 브랜드인 햇살들이 홍보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도시민이 함께하는 농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을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네, 저희 이번 햇살들이 축제는 도농교류를 위한 축제입니다. 시골에서 생산한 저렴한 농산물을 도심에 사는 소비자와 직거래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또한 이 저희들 햇살들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재배하는 우수한 햇살들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찾아가는 농촌 체험 농장과 엄마랑 돼지 잡기, 아빠랑 고무신 던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김장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김장 축제였습니다. 화성시 여성농업인회가 직접 재배한 배추, 무등, 김장 채소와 천일염, 국내산 젓갈 등을 사용한 맛깔나는 김치가 판매되고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직접 배추김치와 총각김치를 담그며 가을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추억의 장이 됐습니다.